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스타께서 특별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3년 만에 지난 주말 사이에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하이라이트들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얘기를 잠깐 있었던 얘기를 할 텐데 진부하잖아요. 네. 이게 뭐 9시간 10시간 동안 했던 건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해요. 기대되네요. 제가 정리하면서도 네. 진짜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했어요. 진짜 진짜 대단해요. 네. 월가워즈. 네, 그래서 보면 행사는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못했고요. 3년 만에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질문하실 게 있으면 주주로서 거기 미리 질문지 보내도 되고 질문지 뽑히면 거기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질문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영어 좀 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그 현장에 안 오면 대신 질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질문한 사람들은 다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럼 바로 질문 응답하는 것이 거의 6시간, 7시간 진행되죠. 점심시간 잠깐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이 받았나요? 네, 그 많은 분들 이미 뉴스로 보셨겠지만 서너 가지 정도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거 아니면 좀 나쁜 거 이런 네.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나는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건데 그런 두세 가지 조건에 딱 맞는 게 비트코인이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늘상 하는 겁니다. 이거 네. 특히 찰리 멍거가 비트코인에서 아주 비판적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중국이 당국에서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낫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비트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단편적으로 다루던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가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프라이싱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분 표현은 어닝 파워입니다. 돈을 받아들인 수익의 힘. 이게 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 사람들 계속 돈을 내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딱 그런 거죠. 어닝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닝 파워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고민해야지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갈까 이거는 이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자분 고민하셔야 돼. 그분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저희 시청률 떨어져요. 네,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바보 네, 같은 줄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뭐 해지펀드나 무슨 단기적 투기하는 사람들에서 비판적 시각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 자동 거래하는 것들이 있어요. 헤비 트레이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러면서 또 자꾸 주식시장이 막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하니까 또 마켓 타이밍 네.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잘한 적 없다는 분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볼까 이런 질문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한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돈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너희들보다 모르는 애들이 많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정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시장 직접적인 상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뉴스거리로 많이 올라온 얘기들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비중 네. 그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3월이 지났으니까 4월, 5월이 됐으니까 이제 1분기까지 어떤 자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역시 애플이 제일 많이 있고요. 1위 1,590억 달러인데 이것도 최근 한 1분기 동안 좀 늘었어요. 주식이. 아니 몇십억 달러?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뱅크 아메리카는 4,260억 달러가 되겠고요. 수치가 딱 426억 달러네요. 네. 426억.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84억 달러인데 4위로 갑자기 올라온 게 있어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네, 쉐브론이 작년 4분기에 45억 달러인데 거의 200억 달러 지세로 산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가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갔겠지만 259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로 보면 최근 주가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치고 쉐브론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컨대는 3위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3위까지. 네. 그러니까 3월 1분기 말까지로 그쵸. 보면 저건데 네. 지금은 4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지금 3위까지 올랐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이후에도 사고팔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네. 또 쉐브론은 33% 올라갔지만 어찌됐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다양한 시각이겠지만 여전히 올해 다시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 보면 파란색이 2020년에 약간 재미없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2020년, 21년에 보면 좀 살아나면서 지금은 다시 최근 5년, 2017년 후에 보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S&P업의 그다음에 다우지수의 순이죠. 수익률을 좀 체크해봤어요.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 보면 최근 3년도 있겠고요. 최근 3년, 최근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보면 이건 약간 표를 약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는데 벅스에스가 올해 11% 올랐단 말이죠. 네네. 다우지수와 S&P업이 떨어진 반면에 최근에 보면 3년, 5년, 10년, 15년, 20년에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것이 벅스에스가 이겼죠. 네. 이것이 큰 흐름이 되겠고요.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15.6%, S&P500이 12.4%, 최근 5년은 14.6%, 그리고 S&P500이 11%. 에버리지 10년도 15대 11.5, 15년은 10.6 대 7.1, 최근 20년은 10.3 대 7.0. 아무래도 마디마디 하면 직원에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을 볼 필요 없잖아요. 마켓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이 무슨 나이가 많이 들었네, 이분이 뭐 애플 너무 늦게 샀네, 뭐 어쩌고 항공주를 팔았네, 뭐 하지만 결국은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인정해야죠. 인정. 인정해야죠.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벌었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쉐브론을 왜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실 뉴스에는 옥시덴탈이 더 많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쉐브론 얘기하잖아요. 네. 쉐브론을 직접적으로 뭐 왜 샀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네. SYLD 기억하세요 두 분? 네네. 기억나요. 쉐홀더 이일드라고 했잖아요. 주주 수익률. 네네. 주주 수익률이라고 딱 정확히 표현을 안 했지만 이분이 저는 주주 수익률에 상당히 관점을 가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주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사주 매입률을 얘기하고 핵심은 주주 수익률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기는 직접만 다루면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지가 키입니다. 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묻다 68회 이걸 해놨어요. 네네.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배당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를 무한 감동시켜라. 딱 요걸 한번 다시 보시면 네네. 자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질문이 났어요. 여기에서 전 모든 것에 10시간에 봤을 때 본 것 중에 전 여기에 키가 있다고 보였어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주당 13센트 정도 배당. 제가 약간 그 추가를 했어요. 네. 주당 13센트를 배당해서 배당중이나 1% 정도 됩니다. 배당중이요. 네. 그리고 3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플러스 자사주 규모가 약 35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여기가 순현금의 50%를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부채를 상환했어요. 그래서 주주 수익률이 약 7% 정도 나옵니다. 주주 수익률 자체가. 쉐브론을 우리가 예를 들어 드리면 쉐브론이요. 배당 수익률이 3.63%입니다. 네네. 오늘 현재요. 자사주 매입을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기존에 30에서 50억 달러 산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50에서 100억 달러 두 배로 늘려놨거든요. 그러면 주주 수익률이 약 5% 정도 됩니다. 5%. 그래서 샀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맞네요. 네. 이게 힌트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벅스에서 얘기할 때 보면 주주 수익률이고 이걸 갖고 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네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허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네네. 크고 다른 이분이 모트의 성격이 있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SYLD요. SWILD라는 거가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딱 봤더니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히 올해도 이렇게 아싸리 판에서도 주가 별로 빠지지 않아요. 대박이죠. 그러네요. 완전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주주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주주 특히 한국 주식만 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벅스의 그 워렌 버핏의 머릿속에는 이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추정컨대. 네. 그래서 이번에 페트롤리움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 이런 거의 의미는 주주 수익률. 그리고 어떤 회사를 좋아하는지를 이번에 명확히 줬고요. 그럼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럼 많을지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제가 약간 스타디를 좀 했는데요. S&P 500 내 금융회사가 제외하고요. 금융회사를 빼고 네네.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주주 수익률 5%가 넘습니다. 아하. 그래서 120개 정도가 기업에 해당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워렌 버핏이 앞으로 더 산다 안 살다 떠나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챈스가 있는 기업이죠. 네. 몇 개 좀 확인드리면 마라선 페트롤리움 MPC라는 거가 13%입니다. 지금.
주주 수익률. 엄청나네요. 예, 네, 찾아보시면 이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배당 수령뿐만 아니라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랑 같이 보면 딱 이해가 떨어집니다. 네네네. 맞는 수치지 안 맞는 수치인지. 두 번째는 아파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회사거든요. 네. 이것도 6% 정도 됩니다. 방위산업업체 좀 아시면 아실 텐데요. L3 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방위산업 중에서 각종 전자기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네. 근데 이거가 지금 주주 수익률 9% 정도 나오고요. 커민스는 산업재의 그 부품 회사 쪽이거든요. 네. 그게 8% 정도 나옵니다. 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네. 이거는 IT 쪽이지만 메타 플랫폼도 자사주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타 플랫폼도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자사주를 최근에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베이가 26%. 근데 이거 별로 손해 안 갈 겁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가 이제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는 요즘 말이 많아요. 페덱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오른 거가 더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페덱스가 6% 정도 나고요. 네. 나머지는 홈디포도 12% 주주 수익률이. 그러니까 물론 이 주가 더 떨어지면 할 말이 없지만 네네. 현재 주가만 유지된다 그러면 12%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와. 로스가 7% 정도. 그래서 여기서 모르시는 기업도 있지만 뻔히 아시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것은 주주 수익률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꽃변이요 68화 네네. 그 주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특종이다 특종. 아 이거 특종. 진짜 전국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종목을 찾아보셔도 되겠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 벅스에서의 한 주로 사시라. 그게 정답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